안녕하세요. 포마샵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도요, 독립사건과 관련된 확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표본관 S가 다음 같아. S는 1, 2, 3, 짜짜짜짜 어디까지? 12까지죠. 그쵸? 이렇게 해서 12개의 근원 사건을 갖고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건 집합 S라고 하지 않고, 확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건 S. 사건 S인데 이게 뭐 사건 S인데 표본공간이라는 표현을 썼죠? 이게 뭐 전사건 얘기도 되고요. 그쵸? 같은 표현. 용어 정리 잘 하세요. 근원사건이 바로 원소예요. 이런 것들이 다 근원사건들이야. 원소 대신에 근원사건이란 말을 써. 그쵸? 근원사건. 근데 문제에서요. 모든 근원사건의 확률이 같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1을 끄집어낼 확률, 2를 끄집어낼 확률, 10을 끄집어낼 확률이 몽창도 얼마입니까? 12분의 1로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아, 그럼 당연히 같은 거 아니에요? 다를 때도 있거든. 근데 지금은 모든 근원사건 확률이 같다라고요? 해줬어요. 그쵸? 별거 아니라 그냥 여기서 1을 끄집어낼 확률이 12분의 1. 다 각자 12분의 1. 근원사건들의 확률이 같다고. 됐어요? 같아. 그런 상태에서요. 사건 A가 있는데 이제 이게 표본공간이니까 이게 전사건이에요. 그쵸? 표본공간. 가장 큰 전체 집합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전체 집합이 이거고 그때의 사건 A요. 사건 A는요. 이거의 부분 집합인 사건 A. 4, 8, 12 이렇게 그쵸? 4, 8, 12 이때 사건 A와 독립이고 독립의 동그라미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요 사건 A와 독립이면서 또 뭘 만족해야 돼요? 독립이고 and 그리고 또 뭘 만족해야 돼? 독립이고 밑에 쓰자 A하고요 X하고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네, 두 개 해야 돼. 그쵸? 사건 A와 독립이면서 A와 X의 교집합의 원소 개수가 두 개인 그런 사건 X의 개수에 그렇죠? 이걸 묻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묻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건 X는 사건 A와 독립이면서 사건 A와 뭐예요? 예, 공통인 그런 근원 사건이 몇 개? 두 개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건 A가 몇 개 있냐고. 아, 사건 X가 어떻게 있냐. 다 집합으로 하면 집합 X의 개수입니다. 알겠죠? 집합 X의 개수야.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가자. 솔바기를요. 일단 첫 번째 조건 A와 독립이란 말 나왔죠. 독립의 동그라미. A와 독립이니까 이건 무슨 말이야? 이런 얘기죠. P A하고 X의 교집합 공통 부분의 확률은요. 어떻게 정해야 되는 겁니까? 독립이니까 독립이면 이거잖아. P A 곱하기 PX 됐어요? 이해 갔죠? 네. 독립이니까 이걸 만족해요. 자 이걸 만족하는데 근데 지금 문제에서요 우리가 이게 지금 표본 공간이죠 표본관에서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얼마입니까 이걸 알아야 돼 빨간색 해줄까 여기서 이미 줬어요 여기에서 이미 뭘 줬죠 PA가 얼마죠 아 이게 표본 공간이래 표본 공간인데요 이런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은 4, 8, 10 몇 개 갖고 왔어요 3개 갖고 왔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12는 얼마 이렇게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은 10분의 얼마다? 3 이렇게 나타나요. 얼마입니까? 4분의 1이라고. 자, 용어 정리 잘 합시다. 다시 한번. 그러니까는 확률 통계는요. 특히 통계하면 더 심해지는데 용어 정리가 깔끔히 돼 있어야 돼. 지금 S가 이게 표본 공간이야. 너희들 집합 얘기하면은요. 전체 집합이라고 알겠냐? 전체 집합. 전체 집합. 사건 A. 사건 A는요. 4, 8, 10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러한 표본 공간에서요. 4, 8, 12가 나올 확률은요. 당연히 12분의 3, 4분의 1이죠. 그렇죠? PA를 알려준 겁니다. 주지 않고 알려준 거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렇죠? 뭐라고 얘기할까? 아, 주사위가 있는데 주사위가요. 12면체요. 아, 젠장. 정12면체. 4, 6, 12. 정8. 젠장. 하여튼 보면 똑같이 뭔가가 나올 확률이 12개가 되는 그러한 주사위 같다고 치자. 그렇죠? 주사위요. 나올 확률 똑같아요. 그거를 던졌을 때 4, 8, 12가 나올 확률이 얼마입니까? 당연히 4분의 1이죠.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근원사건이 나올 확률이 다 똑같다고 일정하니까 12개 중에 3개 먹고 있습니다. 4분의 1. 이거를 알아야 된다. 따라서 PA가 얼마입니까? 4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 PA가 4분의 1이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조건 봐요. 여기 있던 애교 X는 얼마입니까? 항상 공통인 근원 사건은 두 개가 있대 알겠죠? 공통인 사건이 두 개가 있대. 그러니까 X가 X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X라고 하는 놈은요. 잘은 모르지만 일단 요게 두 개니까 우리 뭐 할 수 있어? 이건 알 수 있죠? 여기서 있던
이건 파란색으로 할까요? 요 놈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요 확률 얼마입니까? 요게 항상 근원사가 몇개 갖고 있어요? 두개 갖고 있죠. 그렇죠? 그럴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12개 중에서요. 항상 얘는 몇개 갖고 오는 거야? 항상 두 개만 갖고 와야 되는 거지. 두 개가 일어날 사건의 확률 얼마입니까? 12분의 2 됐어요? 됐죠? 따라 이러면 이게 6분의 1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알겠죠?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제 X에 관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왜요? 이게 독립사건이었으니까 이 좌변의 확률이 6분의 1이고 우변의 요놈이 지금 4분의 1이야. 그 다음에 PX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됐죠? 됐어요? 따라서 양변을 몇 배요? 4배, 4배 주자. 따라서요. X가 일어날 확률은요. 4배, 4배 주면 6분의 4, 3분의 2 이렇게 돼요. 그렇죠? 3분의 2. 비율로 맞춰주면 확률은 비율입니다. 지금 전체 12개의 근원사건이 있으니까요. X가 일어날 확률은 3분의 2. 12분의 8. 아 그렇구나. 따라서요.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것. 만약에 그냥 X의 확률을 물었으면 간단히 3분의 1로 끝나죠. 근데 문제가 좀 더 들어갔어요. 이 문제는. 그렇죠? 조금 난이도가 있네요. 그렇죠? 뭘 물었냐면 사건 X의 개수를 물었어요. 알겠어요? 그죠? 확률을 물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10분의 8. 사건 X의 개수니까요. 이거 사건 X의 개수인데 그러면 X의 근원사건. 아 집합으로 표현해. 헷갈리죠? X의 원소의 개수. X의 사건의 개수 몇 개 있다는 얘기야? 8개 있으니까 확률이 10분의 8 나왔을 거 아니야. 3분의 2. 맞아요? 여기까지 됐죠? 됐어요. 따라서 지금 사건 X는요. 항상 근원 사건. 다시 말해 원소를 몇 개 가져야 되는 거야? 8개를 가져야 되는 거야. 이해갔어요? X는요. 어? 니들이 집합대로 하면 원소. 그 다음에 지금에서 얘기는 근원 사건을 8개 갖는다고. 8개 가지면서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그쵸? 저 사건 A, 집합 A 하고요. 공통인 원소 몇 개 있어야 되는 거야? 두 개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건하고요. 이 조건하고요. 그렇죠? 이걸 이용해서 이걸 만족하는 집합 X는 몇 개냐 이걸 물으면 된다. 그렇죠? 이제부터는 집합 문제겠죠? 그렇죠? 자, 갈까요? 지금 1부터 12까지가 있는데 자, 지금 A와 X, A가 뭐였냐면요. 사건 A, 집합 A가 4, 8, 10이니까 우리 원소를 딱 두 개만 가지려면 이제 집합 X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세 개 중에서 두 개 갖고 와야 되는 거니까 집합 X가 잘 봐. 4하고 8을 갖고 오고 12는 갖고 오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 있겠죠? 됐어요. 다음에요. 또 두 번째요. 두 번째로 집합 X가 4하고 12는 갖고 오고요. 8은 들어오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겠지. 됐죠? 다음에 맨 마지막 세 번째로요. 다 쓰고는 있다만 X는요. 이해를 돕게 다 쓰고 있는 것뿐이야.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8과 12만 갖고 올 수 있겠죠. 그렇죠? 4를 빼놓고. 이래야지만이 이걸 만족할 거 아니야. 됐어요? 이걸 만족하는 건 이제 배반사건 세 가지로 땡!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뭘 만족해야 돼요? X는요. 원소의 개수가 몇 개요? 근원사건의 개수가 8개여야지만이 PX가 3분의 2가 나온다 아까 얘기했죠. 됐어요? 그래서 8개가 돼야 되는 거니까 봐요. 아까 전체 집합 저 표본 공간이요. 1부터 어디까지야? 12까지요. 7, 8, 9, 10 12까지 있는데 봐요. 자, 이 경우 한번 잘 세볼게. 이 경우만 하면 돼. 봐요. 4하고 8은요. 4하고 8은 선택의 여지가 있어 없어? 선택의 여지가 없죠. X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죠? 여기 있던 12도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나가 있어야 돼. 알겠어요? 나가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나머지 몇 개를 더 채워야 되는 겁니까? 원소에서 8개니까 지금 두 개는 채워졌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만 더 채우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것만 결정해놓고 한 가지 결정해놓고 나머지요. 1, 2, 3, 5, 6, 7, 9, 10, 11 3개, 5개, 6개, 9개요. 9개 중에서 몇 개만 갖고 오면 된다고요? 6개를 더 채워놓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원소가 8개가 될 거 아니야. 이해 갔어? 4, 8 집합 A와 2개만 공통인 원소를 가지면 공통인 그런 사건을 가지면서 그렇죠? 12는 갖지 않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조건 들어와 있어야 되고 이건 나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나머지 4, 8, 10 빼놓고요. 몇 개 남아요? 표본 공간에 12개 중에서 9개가 남잖아. 9개 중에서 6개만 더 채워놓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만 집합 X의 근원사건 원소의 개수가 8개가 될 거니까. 9C6은요. 9C3과 같죠. 9, 8, 7, 3, 2, 1 12, 84요? 네, 84. 그래서 첫 번째 경우를 만족하는 집합 X는 84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얘도 몇 가지? 84가지. 얘도 몇 가지? 84가지. 곱하기 얼마야? 3 해주면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곱하기 3, 250인가요? 따라서요.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X, 사건 X의 개수는요.
집합 x의 개수는 250 몇 개? 2개가 있겠다. 이렇게 1달러. 그렇죠? 답은 주관식이었네. 250이. 됐습니까? 좀 어려웠죠?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봐요. 용어 정리를 잘 하세요. 표본 공간 S는 이게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돼. 전체 집합에서요. 사건 A가 4812를 라고 하는 근원 사건을 가져왔다는 얘기는 이렇게 생각해. 이걸 이렇게 바꾸는데 주사위가요. 주사위는 표본 공간이 뭐가 될까요? 1, 2, 3, 4, 5, 6. 그 중에서요. 사건 A를 만약에 짝수라면요. 2, 4, 6. 맞아요? 그럼 확률 얼마입니까? 당연히 주사위도 각각의 눈이 날 확률이 6분의 1로 똑같으니까 얼마야? 그게 절반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해석해서 자, 뭘 준 겁니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준 거예요. 확률이 뭡니까? 12개 중에서 3개를 3개가 발생하면 사건 A가 일어나는 거니까 12개 중에서 3개, 4분의 1, PA 줬고요. 참 사건 A와 독립인 사건 X인데 그렇죠? 그러면 이거 써놓고 PA는 4분의 1이고요. 지금요, 이 독립 사건인데 얘 뭐야, 얘가? 이 P, 애교 X, 애교 X는 요거 줬잖아. 요게 뭡니까? 항상 사건의 개수가 두 개래. 이게 사건의 개수 항상 두 개래. 그러면 12분의 2 얼마입니까? 확률은 6분의 1 해서요. 6분의 1, 4분의 1, px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x에 관한 정보가 px가 3분의 2 나와요. 여기로 끝났으면은 그냥 확률 문제로 끝나는 건데 좀 더 물었어. px가 3분의 1이라는 얘기는요. 비율적으로 12분의 8이니까 x라고 하는 사건. 어? 니들이 좋아하는 건 집합. 용어만 바꾼 거야. 집합을 사건으로. 어? 원소를 근원 사건으로 알겠냐? 용어가 바뀌었지. 따라서요. 사건 X에 근원 사건, 즉 원소의 개수가 8개 있다고. 그러니까는 이제 결과적으로 집합 X, 어? 지금부터 사건 X, 사건 X에 원소의 개수의 근원 사건은 8개가 있는 거고 같은 말이야. 8개 있는 거고. 다음에요. 공통인 사건, 공통인 근원 사건 몇 개 있다? 2개가 있도록 하는 그러한 집합 X를 한번 개수를 구하라. 이것부터 집합 명제로 바뀌는 거야. 집합 문제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됐어요? 그래서 대반사건 잘 나누어서요. 띵킹 해주면요. 정답 됐습니까? 이해 갔죠? 좀 길었었어. 호흡이. 그렇죠? 잘 보시고 깔끔히 정리해놓길 바래. 이번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입니다.